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우리나라 전직이죠. 전직 교육공학회장인 회장님이신 조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아직 그 다림의 아이스튜디오에 대한 것이 너무 비싸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한번 하겠습니다. 5분간 바쁘시니까 잠깐 지금 내려가시는데 안 바빠요? 네, 잠깐 들리셨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장면이 그 이렇게 저하고 교수님이 같이 있는데 지금 이 줌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줌 화면에 줌으로 나가고 유튜브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비대면 소통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실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 제가 이렇게 걸어서 이제 조 교수님 쪽으로 가면은 제가 방에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린이 있으니까 크로마케 된 거고 이 반바지라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칠판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저기 줌으로 가고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제 또 이렇게 와서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서서 할 때는 이게 포인터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 포인터를 가지고 만약에 이쪽에 교수님을 이렇게 하게 되면 스크린이 커지면서 제가 작아지는 거죠. 이게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 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눌러주는 순간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여기 쓰고 있는 거는 누구나 방송국. 이런 그 이제 게임용 노트북입니다. 조금 뭐 비싸긴 하죠. 200만원 뭐 요즘 주연택에서 나온 거 한 백 몇십만 원 되던데 그런 거에 컴퓨터가 있으면 또 교실에 있는 그 전자 교탁과 같은 선생님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만 하나 넣으면 다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이 이 장면이 이 화면이 프로젝터에 나가고 줌으로 나가고 선생님은 다음 장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크로마키가 지금은 이렇게 오면 크로마키가 없는 거죠. 여기 뒤에 배경이 이제 지난번에 크로마키가 안 되더니 저 기능이 들어간 거죠. 아니 지금 크로마키 아무 상관없이 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네, 근데 크로마키 있는 데서는 없어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합성이 있는 데서는 또 있는 대로. 근데 여기에 그런 이런 자막까지 여기서 그냥 요거만 누르면 자막이 없어졌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이제 왜 MBN이나 뭐 이런 방송하면서 강사와 자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 아이스튜디오 브로드캐스테이션이라는 걸 쓰게 되는 걸로 저는 강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그때 여기에 장면에서 뭐 배경을 조금 바꾼다면 느낌이 이런 배경을 만약에 이런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약간의 느낌이 변할 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자리로 돌아가면 책상이나 이런 데 가서 크로마키에 있는 데 가면 이렇게 크로마키가 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카메라는 강사 트래킹을 넣는 거죠. 안 넣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 방식의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주면 모든 선생님이 어디서든지 가장 간단히 이 포인터만 누르면 되고 그냥 움직이시면서 강의하면 되니까 이런 방식에 의해서 만약 학생이 대면 학생이 질문을 하면 여기서 대면 학생을 비대면 학생을 바꾸려면 줌을 켜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줌을 켜주면은 비대면 학생도 나오고 대면 학생이 되는데 여기다가 대면 학생 교실 비대면 학생 교실을 파워포인트를 눌러주면 되고 거기다가 뭐 다른 사진 같은 거 보이려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방식에 의해서 수업을 하면은 이 방식이 이 뭐 JTBC나 MBN에서 하고 있는 대다수의 환경보다 더 나은 방송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TV로 나가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같이 되니까 저 프로젝터를 켜놓으면은 대면 수업 저걸 스마트폰으로 보내니까 비대면 수업이 돼서 저는 이 방식이 하이브리드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 바쁘신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